자, 이렇게 이번 주 바라보다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가을 영상과 함께 누구나 시인이 될수 있는 그런 서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멍석을 또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이 뭐야 이거? 박미희 안무소 이거 다 지금 아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저는 감 잡았습니다. 뭐뭐 가보십시오. 안문수 탤런트 배우 박미 배구의 레전드 양양자 국회의원님 지정남 연극 배우 예 감 잡았는데 이거 출신이신가요? 그러죠 그러죠. 이 문제 전부 다 여성분 아니에요? 다 여자분이죠. 예. 정말 그 네 분이 정말 똑부러지시는 분들이다. 저는 거기까지만 네. 아 말씀해주고 네, 갔다 왔으니까 예. 네. 그러면 지정남 양향자 박미 안문수 멍석을 깔아드립니다랑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학교다. 학교 처음 아닌가요? 지금 고등학교 네. 네. 최초. 오늘은 이 가을 오후에 햇살만큼이나 화사한 미래가 비추는 곳 광주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찾았는데요. 풋풋한 여고생들이 들려주는 멍석이의 자랑엔 또 어떤 설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 오늘 드디어 여러분 전매청 멍석을 깔아드립니다. 최초로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에. 그것도 광주 여자 상업 고등학교에 왔습니다. 기대가 되네. 기대되네요. 학생들한테 좀 맞춰봤는데 여러분 좀 어떻게 좀 어리게 보이려고 네. 아주 그냥 애를 오늘 교감 선생님처럼 보이네. 교감 선생님 같이 보여요. 교장까지는 안 되고 정말 자랑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자랑거리가 많다고 하니까 한 분 한 분 모셔서 어떤 자랑거리 어떤 자부심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랑 있으신 분 교감 학생이 나올까요?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야, 반갑습니다. 일단 자,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자랑 자부심의 자랑 광주 여자 상업고등학교 교장 김천수입니다. 오! 인사드립니다. 아, 예,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 아니, 안 젊으신가요? 아니, 교장 선생님이신데 젊으신데요. 속이 없어 그렇습니다. 정말 젊으시네. 오빠라고 할 뻔했어요. 아, 학생들이 네. 항상 밝은 표정으로 네. 모든 학과 수업 네. 또 동아리 활동에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저도 같이 젊어진 것 같습니다. 와, 교장 선생님도 젊어지셨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오늘 이렇게 오자마자 저는 막 보니까 여기저기 프랭카드가 많이 걸려있던데 광주여상 그 이름도 자부심이다 막 이런 막 이런 문구가 저기 붙어있어요? 네, 붙어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자부심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전국의 열 손가락 앞에 꼽힐 수 있는 열 손가락. 예, 전국에서 지방에서도 사실은 뭐 내놓으라 하는 네. 그런 사학의 명문이죠. 네. 거기에 학생 역시 마찬가지 바른 인성, 품성, 아름다움을 겸비한 그래서 요새 사회에서 요구하는 배려, 사회적 배려, 인성 함양 자, 이 점에 주안점을 두면서 홍보영상 보는 거 역시 모든 답변이 교과서처럼 너무 교과서예요. 1921년 유능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유은 최선진 선생이 설립한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그의 건학 이념에 맞게 지난 100년간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지덕체의 산실로 지역의 명문으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오래됐군요. 네. 이제 역사라고 하면 100년이지만 이제 거기에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들을 이제 보면 현재 광주 그 5.18 네. 회장이신 성함을 5.18 단체가 많으니까 지금 무작위 못본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그 선배 출신으로는 그 5월 어머니 회 회장이신 네, 아주 근엄하게 지켜보고 계시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노? 5월 어머니의 회장이신 이명자 선생님. 아, 맞습니다. 예, 이명자. 그 다음에 고졸신화의 국회의원, 네. 양양자 동문이. 아, 지금 나온, 아, 다 여기 계신. 예, 예. 박미 감독. 현재 흥국성명의 감독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다 유명한 분들이시네요. 예.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모르세요? 여기 앉으니까 초재이가 까먹는 자리예요. 이게 안 적고 아웃이었어. 앉으면 네. 해보라니.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빛바랜 물건들이 귀한 역사 자료가 되어 학교가 걸어온 이야기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는데요. 100년의 전통, 그 품격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네, 그리고 기념관 한편에선 우리나라 여자 배구계의 전설, 강미 감독의 소장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죠? 아니, 다음 자랑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안 오고 갑자기 막 배너들을 막 줄줄이 세워놓더라고요. 근데 막 내용들이 막 어마어마해요. 아유,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세상에 피부 좀 봐. 아, 못한다. 자, 우리 소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광주여상 3학년 서은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여상 3학년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 네, 네. 아, 네. 아, 인사하는 거 연습했어요? 아니요. 아니, 뭐 친구한테 하듯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인사하지. 자기소개하는 게 로봇 같았어. 두 분 보니까 정말 저도 졸업한 지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엊그제. 아니, 너무 심하게 웃으시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엊그제 진짜 졸업한 것 같거든. 네,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두 분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저희도 좋아요. 그러니까. 동안이세요. 아유, 친구들이 좀 뭘 좀 알아, 진짜. 사회에서 요구하는 배려. 사회적 배려. 아, 정말 배려심 깊은 학생들을 길러내고 계시는군요. 네. 지금 갑자기 어마어마한 병풍이 지금 쫙.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는 다 이제 졸업하신 선배들이고요. 이제 2020년에는 곧 저희 얼굴이 실릴 예정입니다. 아, 네. 이게 이분 지금 이분들이 다 작년이요? 네. 다 합격하신 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많이? 네. 그리고 광주여상이 되게 단순히 많이 취업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3년간 이제 국가직 구급 공무원을 저희는 시험을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최근 3년간 총 16명의 합격자를 이제 배출해냈어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한국전력공사나 KDB 산업은행 같이 이제 저희가 꿈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에 많이 합격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보면서 좀 자극 받으면서, 야, 저 사진을 빨리 갈아엎어서 내 사진으로 빨리 넣고 싶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에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KTNG 면접을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지금 서류 쓰고 있어요. 야, 근데 어쨌든 자신 있어요? 네. 그럼 그게 발표가 언제나요? 한 12월 달쯤 넣어서 1월 달쯤에 입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아, 입사하는 걸로 이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머, 입사라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학교 등교 하다가 갑자기 입사 이러면 되게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스럽기보다는 좀 설레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체계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준비해온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거를 빨리 뽐내고 싶다고 해야 되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렸군요. 직무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맞춤식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인데요. 네, 취업에 의한, 취업을 위한 맞춤 교육 현장. 선호하는 직업군에 따라 반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세분화시켰는데요.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방식보다는 실무 능력 중심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완성형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는데요. 차별에 대한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현장감을 배우고 취업한 선배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꿈의 기업에 한 발짝 나아가는 멋진 학생들입니다. 면접 수업도 하네요. 네. 네. 자, 저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여상에서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교사 함형준입니다. 무서운 분 아닌가요? 이거 학교에서 제일인지. 무서운. 교무부장님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조금 무서운 분. 개인이 주로 많이 만났죠, 서정.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권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협력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무부장님,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셔서 나오셨는지. 이제 광주여상의 가장 큰 경쟁력은 수업 전 5분 독서.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은 학생들에게 최대한 보장을 하고요. 이제 수업 종 치고 나서, 시작 종을 치고 나서,
5분간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들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은 비록 5분이 줄지만 독서에 대한 습관을 그렇지. 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5분 독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이점이 몇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광주여상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 없어요. 책 얘기하니까 졸리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생각나서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혼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입사 시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이제 잘 봐야 아까도 되고. 보셨겠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잘해요. 센스 있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크게 돋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자랑 있으신 분! 저요! 학생들. 네. 저는 얼른 날리네. 아, 좋다. 아주 그냥. 얼마 생기 발랄. 그냥 오랜만에 원풀이 하시네요. 발랄해가지고 그냥 너무 좋다. 아유, 좀 소개 먼저 해줄까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동아리 SOS 단장 서민규입니다. 아, 근데 단장님!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쿨 동아리 단장 정현대입니다. 아이고, 예. 단장님도 오셨군요. 아이, 반갑습니다. 단장님들이 준비한 자랑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 창업동아리 SOS는 저희 아이디어를 가지고 각종 그 창업 경진대회 나가는 동아리인데요. 실제로 제가 저번 주에 대회를 나갔었는데 교육부 장관상을 받아서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어요. 예상 와. 저번 달에는 이야, 뭘 어떻게 해가지고 상을 받은 거예요? 일단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 컵 주변에 물이 많이 흘러내리잖아요. 많이 흘러. 그래가지고 제가 컵홀더를 생각을 해냈어요. 여기 안에 스펀지를 넣으면 어떨까? 안에 물을 흡수하면 괜찮겠다. 천연해면 스펀지를 사용해서 자연적으로 완벽하게 분해되는 스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름이 뭐더라? 이름? 서민규. 민규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다 있었네. 네, 소녀들의 5만 가지 생각을 담은 창업 동아리 SOS인데요. 사업 계획서 작성부터 작품 발표까지 체계적인 학습과 다양한 경험, 참신한 아이디어로 대회만 나갔다 하면 상을 휩쓰는 자랑스러운 팀이랍니다. 우리 옆에 친구는 어떤 동아리라고 할까? 네,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우쿨렐레를 치고 또 그거를 이렇게 하모니를 이뤄서 공연까지 하는 동아리입니다. 아니 근데 그 많은 동아리가 있는데 왜 우쿨렐라 동아리에 들어갈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음악 쪽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할 수 있고 노래를 맨날... 좋아해요? 네. 오, 그럼 노래도 잘하겠다. 자, 우쿨렐라 있다고 생각하고 좋겠네요. 네. 치면서 노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버리고 이 정도까지 하고 나중에 공연에서 잘한다. 아, 더 지금 공연 보러 와라. 네, 저희 공연도 엄청 많이 하러 다녀요. 그럼 공연은 어디서 해요 주로? 작년에는 광주 시청에서도 했었고 시청에서도? 네, 충장로에서 열리는 우쿨렐레 페스티벌까지 참가해가지고 실력이 우쿨렐레를 사랑하고 연주하는 동아리인 러브쿨입니다. 아, 좋다. 오, 사운드가. 황금빛 태양. 잘한다.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아유, 잘한다. 메아리 소리가. 아, 엄마와 네. 함께. 부모님과도 함께. 네, 부모님과 함께. 네. 엄마도 와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여자 상업고등학교 학생회장 학생회장.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여상 부회장 이효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머, 우리 효정 친구는 제 잃어버린 동생 같아요. 동생아. 딱 들어오는데 벌써 뭔가 약간 그 포스가 느껴지는데 나 모범생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그렇게 써있더라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럼 요번에 오래된 거예요? 네, 이제 올해 9월에 선거를 진행해서 9월부터 네. 지금 3개월? 3개월. 그 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내년 6월까지 7월까지는 저희가 하고. 아니 그러면 그 회장 부회장 이렇게 선거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가 당연히 자원해서 아니 어떤 그런 기준도 있어요? 기준 그 약간 그 자원할 때 네, 학생회장 되려면 약간 어떤 학생회장 한다는 왜 저렇게 해요? 궁금증이 많아. 아니 나는 안 해봐서 몰라서 궁금해서.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누구나 나올 수. 예, 막 그래서 후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저희는 근데 단일 후보로 나와가지고. 아, 단일 후보? 단일 후보. 왜 경쟁자가 없었지? 저희가 너무 뛰어나서 그래요. 오, 어떻게 뛰어나길래?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쭉 학생회장을 하고 있어요. 익숙한 학생이자.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야. 그럼 어쨌든 오늘 이제 두 분이 자랑을 하나 나오셨는데 일단은 네. 뭐 어떤 자랑거리인지 일단 들어봅시다. 자기 친구가 지금 준비 중인데 네. 깜짝 출연자가 있더라고요. 날도 따뜻했는데 뭘 입고 왜? 저희가 겨울에 행사를 준비하거나 일을 할 때 춥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제 통일감도 주고 우리는 학생회다 하는 걸 어필할 수 있도록 빨간 색으로 패딩을 제작을 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했고 이렇게 기막에까지 완전 중무장으로 학교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임원들이 이렇게 이걸 착용을 한 거예요? 아니요, 학생회 전체가. 전체 다? 네, 전체 다. 자, 그럼 역할 다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 저런 꽃이에요? 잘 가요, 안녕히 계시고. 네, 자, 그리고 광주 여성의 핫플레이스. 어서와, 교내 카페는 처음이지? 학생회의 건의로 만들어진 경심 카페인데요. 바리스타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답니다. 너무 대단하네요, 진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코코아가 코코아. 더 좋을 나이죠. 그렇죠. 네, 열심히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히기도, 친구들과 도란도란 수다를 떨기도 하는 아늑한 카페랍니다. 커피 한 잔의 그윽한 향기와 풋풋한 우리 학생들의 기분 좋은 설렘이, 그리고 이 이름만으로도 어깨 뿜뿜, 자부심 가득한 이곳은 광주여자 상업고등학교였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멍석을 깔아드립니다에서는 전매충 최초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네네. 고등학교를, 광주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찾아갔는데, 와, 쟁미. 이분들이 다 이제 광주 여자 상업고등학교 출신이라는 네. 얘기잖아요. 예. 광주 여상은 한때는 우리나라 4대 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와, 아, 전국에서. 예, 명문이죠. 70년도에는 100으로 네. 명문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심순옥, 양순덕, 그다음에 김혜희 이런 트리오 하면은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록이 있어요. 60전 60승. 아~ 그게 가능해요? 예. 여자 광, 예. 광주 여상 배구단 그렇죠. 60전 이야, 60승 대박. 그리고 지금 저 흥국생명 감독으로 계시는 박미 네. 그분은 국가대표로 했을 때게 어마어마했죠. 미도파 시절에 미도파 그 다음에 호남정유 그렇게 해갖고 네. 이어지거든요. 지금 흥국생명 네. 감독인데 도대체 언제 이게... 쪽이에요 미도파? 아니 세대 차이가 아니, 기록으로 봤다 얘기지 뭘 또 진짜로 모르는 이야기다. 와. 그리고 일단 이 풋풋한 친구들 보니까 예전에 제 생각나네요. 아까 학생회장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학생회장만 했다 그러잖아요. 예, 예.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쭉 오락부장 그래가지고 의문단장. 전교 학예부장을 아, 예,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뭐 그러든지. 허정아 씨는 오랜만에 저 어린 학생들 보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이 친구들이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네.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동아리도 굉장히 많았지만 학교에 그렇죠. 카페도 있죠. 거기다가 학교에서 삼겹살 파티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우리 뭐 친구들하고 같이 친목동무를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신청을 해요. 네. 그럼 학생회에서 준비를 해줘. 어머, 웬일이야? 그럼 학교 뒤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거 삼겹살. 그리고 또 광주에 사귀서 너튜브를 또 운영을 해요. 어머나. 아. 그래가지고 광주여상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튜브에서 광주여상을 검색하시면 궁금증을 다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편이 너무 잘 진행이 돼서 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광주 자동화 설비 공업고등학교 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도 저희 전매청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과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전라도 구석구석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매청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개인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코로나19에 대비하는 그런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